김태영 소장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심리로 이슈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저 심리연구소 이름이 함께더라고요. 네네. 왜 함께입니까? 함께 가는 것이 뭐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저 제일 맞고, 건강한 사회의 기준은 저는 함께 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혼자 가는 사회가 아니라.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아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네. 우리 함께, 같이 뭐 이런 거, 하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심리학이 워낙 개인주의 심리학입니다. 아, 그렇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모든 걸 개인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또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이전에 이제 문화 연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심리학을 꼭 하거든요. 네. 특히 락강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번역이 워낙 이상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진짜 한 건지 기억 잘 모르겠던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개인에 집중한 그런 맞습니다. 분석들을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 저는 불편했었죠. 네, 네. 그런 것을 극복해 보려고. 네, 그거 극복해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네, 그건 비과학적인 전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어떻게 사람이 세계와 격리돼서 그렇죠. 혼자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심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예. 네. 그 상호작용을 입증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자, 하늘로 솟구치는 누리호 장엄한 모습 기대했는데 어제 연기됐습니다. 예, 저는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니, 저게 제대로 쏘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제. 왜냐하면 항우회를 막 발기발기 찢어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정말 능력있던 사람들, 그런 분들, 누리호의 그 정말 초석을 쌓은 사람들 다 쫓겨났잖아요. 네네. 당하라고 하면 또 허위사실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누리호가 솟구칠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네, 것들이. 그럼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은 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핵심 분야, 뭐 과학기술, 기초, 학문,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예.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남의 나라에 총알 보내는 거라든가 이제 오염수 가져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도 보면은 하늘로 솟구치는 누리호만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뭐 우리 우주 항공 뭐 거기 내가 원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폼나게 숟가락 얹는 건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밑에다가 투자를 그렇죠. 해야 될지 그렇죠.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 그렇죠. 관심도 없고. 네. 자, 오늘 다시 한번 누리호가 발사 시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 시민들이 진짜 허탈했어요. 특히나 고흥 우주발사대 전망대를 찾았던 시민들, 이분들은 되게 발길을 돌리면서 허탈해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이전에 그 누리호든 뭐든 발사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이 발사를 갖다 진행하기 때문에 네. 할 때 막 바로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누리호는 25일 날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이죠? 오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발사대 설비 컴퓨터 간 통신 문제가 원인이다. 발사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인들 알아듣기 어렵게 말하면 뭐, 일반인들이 뭔지 모르죠. 네. 근데 발사체 자체 문제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거는 심각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는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으니까 네. 이런 다분히 과학적인 상황도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자, 세상은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어느 하나가 작동을 잘 안 하면 다른 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정부는 뭐 내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계를 갖다 무조건 때려잡고 간첩 조작하고 그러면 나는 살 것 같죠. 다 죽어요, 같이. 전체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중국만 쏙 뽑아내면은 될 것 같죠? 안 되잖아요. 반도체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제조업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마구 그냥 지가 혼자서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납니다. 그 고양이를 다 한때 서양에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마녀들의 뭐 이제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쥐가 찬 거라서 패스트가 도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식의 이 순환고리, 전체의 순환고리를 못 보는 그런 이제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얼마나 더 이 꼴을 봐야 되는지 무려 1400일이 넘게 남았다고 하는데 아주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다 되겠습니까? 1400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자, 가슴 아픈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술 취해 복도에 멍하니 숨진 피해자 아파트엔 관리비 26개월 체납 공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천의 전세 사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가 지금 벌써 네 번째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저 심리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저렇게 술이 취해서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네. 남다른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이미 자포자기하고 뭐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런 거일 가능성이 있죠. 그 사실 뭐 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공동체가 있어서 예. 이런 일을 겪어도 주변에 뭐 위로, 지지 뭐 이런 걸 예.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예. 거의 개인화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터지면 그 고통과 슬픔을 개인이 혼자 다 감당하다가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개인화된 사회, 모두가 하나가 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각자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사는 사회는 그만큼 정신건강에도 위험하고 개개인의 생존에도 위험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더 글로리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문동은이 이렇게 강을 보고 네, 한참 멍하니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나오죠.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술 취해서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거. 그 장면입니다. 이럴 때 이제 손숙 씨가 갑자기 예. 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예. 자기가 죽고 싶어서 뛰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멍한 상태를 깨워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동훈이가 갑자기 막 달려와가지고 그 할머니를 붙잡고 죽으면 안 된다고 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죽으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본인도 그런 마음으로 물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네. 그 손숙 씨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개인화된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개인이 감당하면서 이렇게 계속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 공백을 국가가 메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뭐 마을 공동체, 농촌 공동체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네. 이제 복지 역할,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들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다 해체됐기 때문에 국가가 그걸 대신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국가도 이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완전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돌아가시는 건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 보면 저는 이태원 참사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국가가 자기의 책임을 방기한 것에 의한 결과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한번 기사를 봤는데 평생 모은 돈을 다 사기당하고 자살하신 어떤 가장 얘기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참 옛날에 비해서 끔찍해진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돈이죠, 돈. 그러니까 범죄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쫓고 돈에 집착하고 뭐 돈을 욕망하고 이런 사회에서 이런 범죄는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아도 되는 사회, 사람이 돈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좀 통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원래 사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런 사회가 빨리 이제 개혁돼서 정말 사람들이 모두 다 돈이 아닌
더 아름다운 가치를 쫓는 사회가 돼야, 그걸 추구하는 사회가 돼야 이런 범죄도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이런 사람들 구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개혁은 차치하고. 자, 여러분, 이분이 있던 아파트 두 개 동에 총 140세대 규모였는데요. 그중에 113세대가 사기 피해를 입었어요. 인천시장은 뭐 하는 겁니까? 긴급 재난지역입니다, 여기는. 긴급 재난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맞습니다. 이게 무슨 겉으로 보는 폭풍이 없고 지진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보다 더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네. 2018년 6월에 보증금 6,2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2017년 2월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사기꾼들 아닙니까? 사기꾼이죠. 네. 건질 수 있는 돈은 2,7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어떻게. 차량 안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드라마에서 때로는 해답을 찾습니다. 그 손숙 씨를 구하러 들어간 문동은 그러면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희망을 안게 되잖아요. 네. 누군가 그걸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보이스피싱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직원들이 보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고. 네. 그래서 멍해가지고 계속 전화통화하면서 돈을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우선적으로 네. 대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네. 심각해진 네. 6년 이상 걸렸네요. 진짜. 이걸 정부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대에 특히나 보이스피싱이 심했는데 네. 그때 뭐 했던 겁니까? 자, 이렇게 자기 옆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다가 된통 얻어받는 쉐리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른! 이정근 노트 연루설에 더러운 정치 조작 반박! 네. 당 차원에서 대행, 네. 해결해야! 그러니까 남한테 못되게 굴면 이제 벌을 받는다, 자기한테 네.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빨리 윤석열 정부가 가르쳐 줍니다. 예. 꽃사랑님, 선한분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시사숙덕숙덕님,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웃음만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김남국 의원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 이것은 제2의 색깔 공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완전히 손바닥에 얹어서 그 자기의 앞잡이로 만들 때까지 말 잘 듣는 그런 어떤 그 가짜 정당 쉽게 하면 제2중대 국힘당 제2중대 만들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타겟이 하필이면 또 서른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서른 의원에서 또 끝나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김남국 그 사건 때부터 당 차원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공작 정치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서른 의원이 그때 이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서른 의원은 당한테 이런 부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보세요. 이동현, 박성호 다 서른 씨가 뒤에서 힘을 네. 써가지고 네. 부천의 시의원들 됐던 사람인데 지금 네. 성추행, 절도. 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어? 부천으로는 사고 뭉치네. 아, 뭐 도대체 어떻게 공천들을 한 거예요? 뭐 친한 사람 아, 돈 봉투로 오간 게 아니에요? 뭐 그건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아,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가까운 사람들, 예. 뭐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된 사람들을 공천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을 쓰느냐, 어떤 예. 사람이 주위에 있느냐를 보면 사실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예. 저랑 같이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당에 지금 타격을 주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기사들 밑에 가면 전부 더 더불어 강간당, 더불어 만진당 이러면서 그냥 좌표 찍혀가지고 엄청나게 그 일베들이 조작이 네.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빌미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 저는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진짜. 네. 도대체 이분의 지금 현재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노미 상태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뭐 이런. 사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예. 분이고, 그 다음에 말끝마다 어쨌든 안티를 했던 분인데, 사실 김남국 의원이 당할 때 거기에 이제 돌을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짓을 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무도 싸움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각개파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서론이 아니라 교훈을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 예. 과연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재수 없다. 뭐 혹은 뭐 왜 이렇게 됐을까? 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아노미 상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본인의 했던 말을 다 뒤집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런 그 인간들은 좀 같이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좋은 청년들 많은데 시의원으로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아니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네. 술을 마시고 어떻게 네.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 뭐 원래 그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술 버릇이라고 간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요거 얘기하고 이제 녹용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알고 봤더니 한국 시찰단이 대만보다 부실하다네요. 네.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부실해가지고. 근데 대만은 저렇게 시찰하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고도 수산물을 갖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대만은 일본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중국과 지금 거의 대치하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의 저자세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보고서에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잘 모르겠다라든가. 예.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 이거 수입하면 예. 위험하다. 대만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이 올 수 있다. 뭐 네. 이런 보고서 결론을 냈더라고요. 양심적으로 쓴 거죠. 나름대로. 네. 네, 그 정도인데 한국은 그런 게 나올까 싶어요. 지금 일단 단장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기자들에 가면은 도망가요. 아. 도대체 시찰단이 기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찰단 보셨습니까? 아니 내가 시찰단에 왔으면 나 이런 짓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언론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계속 발표를 해야죠. 네. 이렇더라. 근데 아직 명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발표해야 될지 도망 다녀야 되겠죠. 말 잘못하면 또 혼나니까. 네. 이번 시찰단은 뭐 다들 국민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찰단이죠. 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찰단일 뿐입니다. 눈가림이죠. 뭐 IAEA가 가면 뭐 믿을 수 있느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못 믿겠다고 여론조사에서 대답을 했는데 그렇죠. 또 국힘에서는 그럼 누굴 믿냐 그러는데 IAEA는 불공정성으로 이름이 난 조직이에요. 예전부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수 없죠. 지금은 미국이 국제기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서 편파적인 보고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거 자초한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죠. 예. 자, 지금 대만의 예. 대만 정도의 그 조건들을 갖다 갖추지도 못하고 시찰을 떠났기 때문에 네. 대만과 같은 보고서가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에게 수입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네. 보는데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널리 퍼날라서 널리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대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김대기. 이런 간호법 공약 안 했다. 대통령께 팩트체크 했다. 왜 이 얘기가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저렇게 뉴스까지 나왔느냐. 신문까지 나왔느냐.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 4분 정도 되는 길인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속이 터지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간호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간호법에 대해서 네. 나가고 있나요?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공약 간호법에 지금 이런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하신 적이 이런 없습니다. 법이든 저런 법이든 간호법에 대해서 공약하신 게 맞죠? 간호법에 대해서는 네. 간호사의 그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월 11일 방문해서 간호협회 염원을 잘 알고 있다. 네.
간호협회 염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공약 위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통합간호 돌봄체계 구축. 이게 윤석열 공약 위키라는 데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네. 요지는 이겁니다. 공약을 했는데 그것이 정식 공약이냐 아니냐 따지지 말고 말씀하셨으면 국민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안 드렸죠. 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정치인이 공약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안 돼서 판단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두 가지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 내가 선거할 때 상황을 다 모르고 그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내가 그래서 간호협회 말씀하신 내용을 못 들어드릴 것 같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약 안 하셨다니까요. 공약했다고요. 공약 안 하셨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어떻게 거는 얘기하셨습니까, 그럼?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거지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만 뽑아내서 그렇게 다른 직역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이런 현행 간호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간호협회의 수건이 이루어질수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에 간호협회가 추진하던 게 뭡니까? 저희는 그거 이제 근무 환경과 처우. 그 아닙니다. 간호사법입니다. 그때 간호법 이때 수건이 그것 때문에 양당 대표 간호법을 양당 후보가 다 왔던 거예요. 아니, 실장님. 그때 간호법을 의료법에서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장님. 예.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못할 수도 있고 의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있으면 그 당시 생각해 잘못되고 내가 바꿀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의원님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지. 저희는 지금 와서 실장님처럼 뻔히 나와 있는 공약 돼 있는데 저희도 다 조사를 했고 아니 여기 간호법이라고 써 있어요. 간호법. 분명히 그 이런 간호법, 질문을 하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거는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처우 개선이고 답답하다는 지금 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의료법에서 그러면, 하는 거는 사인을 해라. 그런데 사인 안 하셨다 그러면 예. 공약 위키에다가 간호법 할게 쓴 건 왜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누구나 그래서 사인 안 하셨다고 전 들었습니다. 공약 위키라고 내보낸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찾아보세요. 예. 공약 위키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 위키에 나온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간호에서 제안한 거지 저희가 정한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 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지겨워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공약 위키라고 하는 거에 그 간호사가 그 제안을 하면 거기다 올려줍니까? 공약 위키에? 예? 공약 위키라고 하는 거는 너님들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조작질을 해요. 기억을. 사인을 안 했대. 사인을 안 했는데 왜 공약 위키에 들어가 있습니까? 뭐 일일이 다 사인은 안 하겠죠. 공약이라는 것을 하나씩 네. 써놓고 그 한 줄마다 다 사인하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네요. 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어쨌든 이것은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부인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예. 우겨가면서. 네, 빡빡 우기면서. 빡빡 우기는 거죠. 근데 본인이 거짓말한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말을 더듬쳐요. 예, 그렇죠. 가가가가 간호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는 게 드러나죠. 예. 아, 이거는 어려운 문제를 지금 내가 질문 받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말을 더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의원이 반박을 하자 예. 얼굴이 벙찐 표정을 짓습니다. 맞아요. 멍하게 예, 당황스러운 표정. 멘붕 됐다. 예,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꾸벅꾸벅 하거든요. 전 세상이 당한 것도 아닌데 왜 멘붕이 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너무 이제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죠. 뭐 사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일 텐데 중간에 보니까 얼굴도 좀 빨개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거죠. 네네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특히 공약 위키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이 막 네네.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네네. 그게 다 이제 거짓말하고 들켰다. 있다는 징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짓말인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믿고 있어도 몸이 반응하는 거죠. 너 뻥치고 있어. 그러니까 몸이 막 달아오르고 막 말을 더듬게 되고 그거는 막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공약위 기획이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분이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짧은 이 대화 속에서 자기 책임 회피성 발언들을 좀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잘못되면 덮어 씌우려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한테 나는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또 하나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 내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책임 회피성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다 이거예요. 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공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윤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윤 대통령이 이거 알지 모르겠어요. 이 김대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자기한테 덮어씌우고 있다는 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이제 자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물어봤다는 그 자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기억력이 부실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뭐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예. 잘 기억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면 뭐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기억력이 부진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하나만한 얘기고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히 뻔뻔스럽고 철면피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급한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 기재부 쪽에서 특히 두루두루 요직을 거친 분이에요. 네, 보니까 화려한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이제 서울대 그 나오셨고, 그리고 뭐야, 무슨, 어디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행정학 석사고. 네.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까지 가서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어요. 네. 와튼스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유명한 대 아닙니까? 네. 거기 뭐 공부 잘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네. 미국의 말을 잘 들어서 들어가든가 둘 중에 네. 하나겠죠. 근데 저는 더 흥미롭게 본 것은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도 일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그렇게 미워했던 네. 이명박 정부에서 또 일을 했었고.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데려가요. 네. 요직을 해서 막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리고 나서 다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는데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대치되는 정부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불러도 안 갔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을 알았다면 안 데려갔겠죠.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조, 친념, 가치 이런 걸 쫓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어떤 곳에 가서도 자기 처신을 잘해서 자기 앞길을 개척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회주의적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는 팽을 당했어요. 네. 그야 뭐 이제 박근혜가 이제 싫어했겠죠. 예. 이명박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박근혜가 싫어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좌절을 할 줄 알았는데 두산 인프라코에 가서 사회 이사를 하면서 돈을 버셨어요. 예. 갑부가 되셨어. 아니 솔직히 이 사람은 그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굉장히 큰데요. 네. 갑자기 1년 만에 20몇억이 생겼어요. 네. 이 사람이야말로 코인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아니 뭐 하여튼 이 25억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좀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을 부자 만들어 주세요. 당신의 노하우를 가르 그렇죠. 절대로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도 못 하죠. 아, 가르쳐도 못 하고. 야, 참 이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알짜배기로 챙겨드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네. 지금 뭐 대통령실을 완전 장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참 이분은 말이 너무 희한해가지고 다 지금 말들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기가 막힌 말들. 자, IAEA가 오염수 안전성 담보 못하면 우리도 양보 못한다. 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IAEA가,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한 거 아니냐. IAEA를 못 믿으면 누가 못 믿냐. 누굴 믿냐. 뭐. 네. 그래서 후쿠시마 수산물 거래소 수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IAEA가, IAEA를 안 믿으면 누굴 믿냐. 이 얘기를 네. 동어 반복을 하더라고. 네. 수산물을 수입한다는 얘기는 참아 못 하는 거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겠죠. 그렇죠. 그 G7에서도 얘기했지만 IAEA가 가서 하고 이상 없다 하겠죠. 지금 시료도 IAEA로부터 나눠서 받았어요. 왜 우리가 국어를 해야 됩니까? 네. 일본에 가서 내가 여기 채취하겠다. 그렇죠. 그럼 채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만도 못했다 그러대요. 네. 네, 일본이 그걸 거부한답니다. 왜 거부하겠습니까? 왜? 그렇죠. 자신 있으면 거부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자신 있으면 뭐 그걸로 먹죠. 그렇죠. 그걸 왜 방류를 합니까? 아까운 물을. 지금 그 말로 지금 이 얘기가 주로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거죠. 대통령실을 갖다 불러다가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그냥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과학을 신뢰해야지 뭘 신뢰하느냐. 이런 말 들으실 때마다 우리 또 소장님도 굉장히 자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서 심리학을 되게 폄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용하기도 하죠. 이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네. 그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지배층이 국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데 쓰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꼬박 죽는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그 여론 조작을 하고 뭐 예. 이제 유포를 시킨 다음에 과학을 들이대는 거예요. 통계 같은 거. 뭐 자료, IA, 권위 있는 국제기구.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저항을 못하고. 이거를 저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예. 에, 지배층이. 따라서 이 김대기라는 사람도 과학이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소위 이제 국민들 겁박하는 입 다물라고 하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위험한 거죠. 게다가 이렇게 과학으로 겁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별 희한찬란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영부인이 집에서 살림만 합니까? 살림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살림만 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다 써야 될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가서 강도 짓을 했는데 왜 강도 짓을 했냐 그러면. 그럼 집에서 가만히 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됩니까? 내가 가장인데 그렇지. 뭐라고 해서 벌어야지. 그렇지.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자기 직무가 아닌 행동을 했다. 위법 행위를 했다 하는 게 본질인데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거 보면 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를 몰랐든 아니면 알았는데 이런 짓을 했든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긴 하죠. 저거는 변명의 여지가 예. 없습니다. 예. 그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주어도 하기 싫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김건희가 넷플릭스 투자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에 관여도 하고. 네, 뭐 유치했다고 막 선전했었죠. 네, 선전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보니까 꼼꼼하게 또 옆에 있는 그, 누구야, 김은혜. 네. 네 홍보수석은 넷플릭스 주식을 또 샀고. 진짜. 넷플릭스 주식을 샀어. 빠르네요. 아니, 진짜 이게 도대체. 아니, 아사리판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네. 사실 주식은 코인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뻔뻔한 거죠. 진짜. 예, 뭐 어떤 것이든 어쨌든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예, 정보를 알고 미리 사는 것은. 아 우리 저 여사님께서 예. 넷플릭스 투자 예, 예. 보고를 받고 아 그걸 꺼고 나. 그렇죠. 라는 걸 자기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홍보수석이니까. 알죠. 근데 넷플릭스 주식을 가서 사? 예. 보유하고 있어? 네, 이런 게 사실 문제죠. 이게 이해충돌이죠. 네,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 아니, 세상 알지도 못하는 특히나 그 회사의 사주도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사주도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상황이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뭐 로비의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한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로비 아닌가요?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제2부속실 왜 안 만드느냐 그랬더니 네. 아니 뭐 부속실을 다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요. 이 부속실을 만들면 김건희 씨한테 안 좋은 점은
거기 대통령실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다 쓸 수 있는데 왜 내가 작은 집에 가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더 쓴다라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고 예. 지금 국가 인력을 다 본인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심각한 그런 국정농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역대 어떤 영부인이 이런 적이 있습니까? 본인은 영부인을 한다고도 안 했잖아요. 네.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한다며요. 내조만. 내조만 하고 회사도 때려친다 그러더니 회사도 뻔히 있어 사무실이. 지금 이런 사기를 언론들은 그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이 와중에 경찰은 MBC 전용기에 탑승을 불허했던 김대기, 김은혜를 불송치했습니다. 이러니까 기고만장이에요. 그렇죠. 네.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상대방은 조금만 잘못해도 뭐 잘못을 안 해도 잡아놓을 수 있고 이게 검찰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희한한 지금 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윤 대통령 바이든 발언 보도는 가짜뉴스. 네. 그래서 바이든인가 난리면인가의 희대의 소송이 시작이 됐어. 아니 이번 미국에도 소송 걸어야 됩니다. 바이든이 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소송 걸어야죠. 그렇죠. 네. 루니를 웨인 루니를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웨인 루니 같은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단어입니다. 그냥 네. 하나. 룬 프레지던트. 네. 그렇죠. 룬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그걸 루니를 갖다가 룬이라고 한 게 아닐까. 도대체 이 소송을 갖다가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 또 가가지고 어? 증언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건데 이 소송을 도대체 우리 결말을 볼 수 있을까요 인기네? 아, 뭐 판사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쪽 편을 들자니 너무 낯뜨겁고 저쪽 편을 들자니 무섭고 아주 판사들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인천공항 민영화를 하겠다고 그 김대기가 들어오자마자 비서실장이 되자마자 해가지고 일파만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런 그 노조에서 이런 그 포스터를 만들어 돌리기도 했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그때는 나는 술 안 마신다 그러다가 맥주를 마신 게 밝혀졌어요. 10분 만에 네.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거 좀 보여드릴까요? 전용기 의원이 약조하셨죠? 김대기 실장 아, 맥주 조금 마셨습니다.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얘기가 더 논란이 된 건데 어떻게 재난이 예상대로 옵니까? 예상하면 다 막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만 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권력과 권한인 자는 결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입기자와 오래전에 약속한 건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출입기자와 오래전부터 하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이 죽든 말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계속 방어적인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여러 가지로. 근데 문제는 속이 별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말들이 하나하나가 경악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갖다 붙이는 것도 있고. 예. 예. 그리고 다 남한테 떠는 겁니다. 용산엔 국정상황실이 있었고 서울 재난대책본부엔 총리가 있었고 세종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있었으면 좋겠죠. 좋았겠죠. 근데 그날 비가 이렇게 올지도 몰랐고. 근데 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보여요. 대통령부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만 이러면 문제가 될 텐데 모두가 이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예. 예, 아주 뭐 공통된 특징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성과 사과를 할 줄 모른다. 예.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국민들을 쉽게 하면 지배하고 탄압하는 반국민적 정권이기 때문에 예. 반성과 사과를 못하는 거죠.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더 잘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도 나쁜 짓을 계속해야 되니까 사과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 문제도 있죠. 정신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네, 안 좋다는 증거죠.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일수록 반성, 사과 이런 거에 잘하고 예.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성과 그렇죠. 사과 못합니다. 죽어도 안 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라고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비서실장이 그 다음 날인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런 얘기 또 합니다. 야, 보세요. 대통령제는 참모조직이고 중대본이 컨트롤타워다.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책임 회피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길들여진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기회주의자의 속성을 갖고 있다. 기회주의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면 출세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면피해서 남한테 덮어씌워서 자기는 책임에서 벗어나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이제 그 기술이 숙달되어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책임 회피. 그래서 두루두루 요직을 했구나. 네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손가락은 내 걸로 만들고. 그렇죠. 내 책임은 남한테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죠. 아우, 정말 전형적인 좀. 아우, 정말. 이 굉장히 간사한. 예, 간사한. 예. 간신의 전형이네. 간신의. 나중에 또 그럼 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야, 와서 일해볼래? 그러면 와서 일하겠네요. 어, 일하죠. 이런 사람들은 일합니다. 좋다고 와서 일할 겁니다. 전 정권의 그 뭐 결정적인 약점 10개만 갖고 와봐도 10개 갖고 오겠네요. 갖고 오겠죠. 어, 이런 사람들이 배신도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진진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민식을 왜 우리가 주목했냐면 보훈 장관 최초의 네. 보훈부가 생긴 다음에 최초의 보훈장관 후보자인데 부적격으로 일단 민주당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부적격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 지금 보겠습니다. 자, 5.18 기념일에 계엄군 사진 썼어요. 이 자격이 있습니까? 장군이? 당연히 자격이 없죠. 저런 짓을 했다면. 그래도 뭐 저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피디님. 이 계엄군 사진을 5.18 기념일의 메인 이미지로 썼어요. 계엄군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시각이 어디에 속해 있고 그 속해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카메라가 찍히느냐가 그것도 역시 메시지다. 그럼요. 예.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늘 진압하려고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찍힌 사진들이 많이 사용이 됐죠. 네. 그러다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 나온 게 최근이에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무시무시한 어? 부대 앞에서 일종의 경고 사진 같아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러더니 바로 지금 집회 네, 그 네. 시간 축소하겠다고 나서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탄압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뭐 일벌 100개 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런 점에서 손발이 착착 맞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뿐만 아닙니다. 전관 예우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떼돈을 법니다. 네. 소득세를 7천만 원을 냈대요. 7억인가? 아, 소득세, 죄송해요. 소득세를 7억을 냈답니다. 네, 7억. 3천인가? 뭐. 7억 3천. 네. 소득세를 7억 3천을 냈으면, 네. 그러니까 정관 이후로 소득세를 7억 3천 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몇십억 원 벌었다는 얘기겠죠. 한 해? 네. 막 더 벌었을 수도 있겠죠. 잘 몰라가지고. 감히 계산이 안 됩니다. 소득세를 뭐, 그 7억을 냈다는 건. 그런데, 그거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로 통치고 넘어가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게 이겁니다. SBS가 단독으로 취재 파일을 가동했는데요. 어, 이거는 칭찬받아야 될 기사예요. 네. 자, 보훈 장관 후보자가 보훈 가족을 구속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것도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잘하는 거죠. 네. 검찰 독재가 제일 잘하는 짓이죠. 지금 그 브로커가 잡힌 거예요. 네. 그 잡힌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폴리방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근데 자기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보훈가족을 이제 연루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잡아넣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잡아넣으면서 처음에는 증언밖에 없었어요. 266회를 그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증언을 다 조작을 했죠. 근데 증언이 중구난방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돼 져요. 네. 2심에 가서 다이어리가 나타나네. 네. 갑자기. 근데 이 다이어리가 1년치가요. 네. 세상에. 똑같은 색깔의 펜. 똑같은. 똑같은 네. 펜. 네. 똑같은 필체로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뭐 쓸데하고 네. 뭐 약간 흔들린 데서 쓸데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때그때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약간씩 필체가 바뀝니다. 맞습니다. 네. 다 똑같아. 네. 한 방에 쳤다는 거죠. 화끈하게 쫙.
주로 그런 거, 저 선생님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발 잘하거든요. 아. 밀린 일기 쓸 때. 그렇죠. 아, 제가 걸렸던 적이 있어요. 아, 한 번에 다 썼다. 예. 거의 뭐, 열흘치를 한꺼번에 썼더니, 아.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일기는 매일매일 쓰는 거야. 아.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재판관이 알았어요. 그래서 판결문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조작된 것으로 의심이 간다. 네. 그러면서 무죄를 때려요. 이런 걸 해놓은 그 검사를 징계조차 못합니다. 왜냐면 지가 사표 쓰고 튀어요. 그래서 이인규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낙독한 사람 아닙니까? 네, 네. 이인규라는 사람이 회고록에다가 박민식은 정말 무치게만 선배였다. 검찰이 초토화됐다는 거죠. 자, 이 박민식을 알 수 있는 거 또 봅시다. 법사위원을 할 때요. 그러니까 그 일단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국회의원이 딱 됐는데 로펌을 만들어.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뭐 법 위반 아닙니까? 겸직 의무 위반. 그래서 휴업을 해요. 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전서부터 로펌을 만들어놨던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확정이 되고 로펌을 만들기 시작해요. 주변에 있는 동료와 후배들을 갖다 모아서. 그리고 자기가 대표 변호사예요. 그리고 자기는 겸직금지 위반이 될까봐 휴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펌에서 박민식의 이름으로 소송에 들어간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대놓고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인 사람이 저희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홍보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돈도 엄청 벌었죠. 예.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건희 씨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단 말이에요. 아주 뭐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분은 권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엘리트, 사위로 이렇게 했죠. 예, 사위로 했죠. 엘리트는 아니에요. 예. 엘리트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 약간 서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민들을 모독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 비엘리트적인 방법으로 불을 끌고 모는 데서 거의 천재적이라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 근데 요 박민식이라는 사람은 엘리트 중에서 돈 끌고 모은 귀재 같습니다. 쌍벽을 이룰 것 같아요. 그 어머니랑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비법들을 서로 주고받고 막 이런.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철저하게 돈을 잘 긁어 모은 사람이에요. 아주 뭐 말씀하신 대로 천재적이죠. 막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거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거 보면 법을 꿰고 있습니다. 예, 예. 엘리트층은 진짜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정관예우나 받고 사랑하고 뭐 이러다가 진짜 내가 이제 이거 수사 들어오고 이러면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한 방에 날려버리고, 야, 이제 돈 받아야 되겠다. 바로 로펌 만들고.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라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놨던 그 보훈 가족이 있는 곳에 장관이 되려고. 보훈처, 그러니까 나라면 있지. 그분이 눈에 밟혀가지고 보훈처장이 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양심이 있었다면 벌써 사과했죠. 사과를 했죠. 예,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박민식이라는 검사 시절에 그 사건 때, 뭐, 나름 그래도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젊어 보여서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 검사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근데 앉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죄로 판결났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예. 근데 사과를 지금까지 안 한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뭐 눈에 밟히고 뭐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이 박민식이라는 분의 또 아내분도 또 뛰어난 이. 화가신데. 뛰어나게 돈을 잘 버는. 화가신데. 자기 남편의 그 네, 유관된 예. 곳에. 이용해서. 네.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팔아요. 네. 알차게. 와 진짜 초록이 동생이고 유유상종이라더니 진짜 네네. 로맨스가 싹 틀만하네요. 그러니까 훌륭한 이제 부부 갈치단 뭐 이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뭐 돈 끌고 모으는 데서 다 탁월한 두 명이 이제 연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람이라우님께서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 비리다. 죄송합니다. 예. 바로 사과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관 비리. 전관 비리로 돈 긁어 모으고 아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는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였는데 국회의원 되자마자 바로 로펌 만들어서 네.
법의 구멍을 이용해 가지고 떼돈을 또 봅니다. 네. 야, 박민식 안에 작품 천만 원씩 판매. 재산 신고는 또 안 해요. 작품에 대해서 재산 신고는 안 해요. 15년간 20차례나 전시회를 이 그림을 이거 제가 저희 어머니 화가예요. 아, 네. 저희 어머니 화가신데 아마 그럴 겁니다. 15년간 20차례 전시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작품을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전시에 들어갈 만한 작품을 1년에 매일 그림만 그리고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쇄기를 찍나 보죠. 아, 방법이 또 있습니다. 조모 씨처럼, 네. 아시죠? 노래 잘하는 어? 조모 씨처럼, 아. 네, 대리시키면 됩니다. 아, 그림을 네. 대리. 자기가 그렸다고 도장만 찍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재능이 있는 분들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그렇죠. 일가견이 있는. 그걸 또 동창이라고 진모라고 하는 평론가는 그게 개념 미술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개념만 있으면 돼. 그리는 건 남이 그려도 되고 개념만 있으면 돼. 회화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붓터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데 회화에서 미학 공부하신 분이 저렇더라고. 그럼 뭐 운동도 대신해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 개념만 있으면. 아 그래서 류호정 씨랑 지금 게임 대신해준 사람이랑 지금 유튜브 하고 있어요. 서로. 네. 대리를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류진스래요. 그래서 류호정 진중근에서 류진스. 네. 내가 류진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씨.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어지러지라니까 박민식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이 심리가 이 사람은 진짜 돈귀신이죠. 돈귀신. 아, 진짜. 재물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래서 그 재물욕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돈을 갖다 긁어먹고 다니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아닌데 박민식이. 아, 이 돈을 번 심리는 네. 꼭 재물, 가난과 재물과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심리적 이유들이 있어요 밑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결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정 결핍 때문에 돈에 집착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명예 때문에 집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지배욕 때문에 집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돈 그 자체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뭐 어떤 욕망을 추구하느냐, 뭘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그런 어떤 결핍과 상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아니 아버님께서 중령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사해서 현충원에 안장된 분이에요. 야. 아버님 훌륭한데? 7살 때 전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로 거기에 대한 뭐 못 배웠구나. 원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못 받은 것에는 결핍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건 뭔지 알 수 없죠, 정확하게. 그렇네. 근데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제 돈에 집착하게 됐을 겁니다. 아, 이해가 되네,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 결핍,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의 부재, 거기서부터 오는 결핍이 네. 강하게 뭔가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아버지가 없다는 소리 안 들어. 뭐 이런 걸 만들어나게 되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공부하고 돈이었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한 거는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고 자료를 봐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돈을 버는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고 그거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마음의 상처는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이게 차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병적인 욕망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건강한 욕망은 어느 정도 되면 채워져요. 그렇죠. 네, 목표를 달성하면.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마음의 상처고 병이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을 가진 사람들이 끝이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 자제분들이 마음의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알아보려고 하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요즘 게임 중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게임도 처음에 딱 재밌어가지고 배우게 됐어. 그래갖고 처음에는 밤새고 하다가 어느 정도 차면 스스로 안 하게 돼요. 네. 그러면 게임 중독이 아니죠. 그렇죠. 적게 하고 통제가 되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자기 스스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데 계속하고 있어. 네. 이런 게임 중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박민식인데 돈을 막 이렇게 챙기면서 고통스러워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림은 잘 안 그려요. 순간순간은 즐겁겠는데요. 네. 이게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항상 괴로워요, 사람들은. 인생 전반이.
불만스럽고. 젤린스키처럼 한 방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러면서 늘 네, 자기보다 네. 더 많이 본 사람을 갖다가. 그렇죠. 아, 빌 게이츠는 왜 안 죽지? 뭐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자기보다 더 많이 보니까. 그렇군요. 네,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 진짜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오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공직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이제 윤석열 정부 자체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적 채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죠. 이걸 이용해서 또 뭔가? 받았겠죠. 이거 받으셨습니까? 전쟁 터졌냐 서울시민 새벽 혼비백상 경계경보 문자 논란. 새벽에 받았죠. 막 소리도 시끄럽게 막 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문자가 왔길래 제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그냥 또 잤는데 네. 하나는 이제 불신병이 제가 심해졌습니다. 불신병.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믿음이 안 가요. 어지간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유 또 뭐 얘들 뭐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실수했겠지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뭐 전쟁이 터질 수는 있겠는데 한국의 특수성을 봤을 때 만약에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1분 안에 옵니다. 서울까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 경보가 울리고 30초 안에 뭐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대피 준비를 합니까? 거기서 대피하라도 아니고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보냈더라고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예. 아, 빨리 나가라 이래야죠. 미사일이 날라오면. 30초 모는데 1분이나. 근데 그렇게 보냈길래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뭐, 그냥, 어차피, 지금 짐 싸서 나가봐서 늦다. 그리고, 우리 뭐, 설마 우리 집으로 오겠나? 용산으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네. 잤습니다. 자, 이겁니다. 위급재난문자. 똑같죠? 우리 네. 소장님께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받으셨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김포시민이라서 저한테는 못 네. 받았어요. 네, 이거 왔습니다. 네. 똑같이 왔습니다.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군병 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네, 저 밑줄 쫙 제가 밑줄 쫙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게 있고 조금 있다가 기상청에 한 거예요. 기상청. 네, 조금 있다가 사이렌도 울렸습니다. 예, 네, 사이렌 울렸. 사이렌 울리고 동네 동사무소에서 방송을 했어요, 막. 요 내용일 수 있겠죠.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문자가 나오고 밖으로 뛰어났어요 시민들이. 네.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어. 아, 그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하철로 갔대. 아, 네. 근데 지하철에 비슷한 사람들이 좀 온 거야. 아, 서로 네.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이냐? 이건 무슨 일이에요? 혹시 아세요? 서로 물어보는 거야. 어떤 사람들 계속 포탈에다가 막 네. 알아보고 네. 어떤 사람 또 그 서울시 홈페이지 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막 이렇게 들어가 네. 보는데 네. 다운돼. 아, 맞습니다. 네이버가 다운됐다. 네이버가 다운됐어요. 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죠. 이 문자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일이지만 일단 결정적으로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럼요. 북에서 위성 발사체를 쐈다. 그러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한국 국민들 중에서 공포를 느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북에서 이미 위성 쏘겠다고 공지를 했고 예. 다른 나라들의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물론 지금 김성수 TV를 보는 분 중에서는 그렇게 시비 걸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가끔가다 그런 분들 들어오시거든요. 네.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야 이 좌빨들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 지금 다 들어와 지금 보여드릴게. 이 경로를 이렇게 그려서 대만 항공사들한테 다 보냈어요. 북한이 네. 사전 고지를 한 거죠. 일본에도 알려줬죠. 중국에도 알려줬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왜 안 알려줬죠? 한국은 지금 너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남북한 사이가. 그러니까 안 알려준 거죠. 근데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 통보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몰랐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따가 좀 하나하나 그 근거를 네. 보여드릴게요. 아, 네. 의혹이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지금 저쪽에서 발사돼가지고 이런 궤적을 그리고 나갈 것이다. 발사된 이후에. 라고 대만 항공사들한테 이거를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항공사는 이 궤적을 그려서 또 다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계 경보나 이런 게 울릴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경계 경보가 울린 나라가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일본이죠. 근데 일본이 2분 먼저 올라갔어요. 네, 네. 6시 30분에. 네. 한국의 서울은 6시 32분에. 뭔 얘기죠 이게? 왜 일본이 먼저 경계를 울리죠? 일본은 북에 대해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짓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일단 했고요. 예. 그걸 한국하고는 어떻게든 청산을 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예. 뭐 수교도 했고 예. 과거사 문제 해결했다. 예. 근데 북쪽하고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 전혀. 그렇죠. 수교도 안 돼 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뭐 사과나 배상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북쪽 정부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뭐 백년 숙적이다 너희들은 언젠가 손 봐주겠다. 그게 계속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죄지은 자가 더 많이 놀란다고 예. 북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걱정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쪽으로 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그 옛날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인을 학살했습니다. 조선인을. 그 이후에는 그 배경엔 죄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한국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걸 일반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예. 그래서 집단으로 학살을 했는데 왜 그걸 믿었냐 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예. 식민 지배. 그러니까 못된 짓을 했을 때는 그만큼 무서운 거죠. 보복을 예. 당할까봐.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한테는 그런 걸 잘 안 느끼는데 예. 아직도 북쪽에 대해서는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쏠 때마다 한국보다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늘 미사일 탐지를 우리보다 늦게 하기 때문에 네. 그 경계 경보나 이런 걸 보내더라도 더 늦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은 2분이 빨랐어요. 이것도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2분이 빨랐을까? 백령도, 연평도 이쪽에 그 나간 그런 문자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그나마 저 6시 반에 아, 보냈다고 네. 그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2분 차이로 보낸 데는 서울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백령도 연평도에 보내는 걸 보고 보냈거나 아니면 일본에 문자를 보고 아, 보냈거나 둘 중에 아, 하나겠죠. 아, 네, 네. 자기들 말로는 뭐 행안부 걸 보고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령도 연평도에 내려가는 그런 네. 문자를 보고 보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걔네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네.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골 때려지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문자 간 다음에 7시 3분에 네. 서울시에서 6시 41분자로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행안부가. 그러니까 오발령이라는 거를 행안부가 10분 뒤에 그냥 때린 거예요. 여기서 또 놀라운 거 하나 사실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저는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문자를. 네, 네. 이거 제보자가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아. 근데 경기도민이에요. 아. 경기도민인데 이걸 받았어요. 아, 그래요? 서울시 문자를. 어. 이 행정안전부라고 써있지만 서울시에서 보낸 겁니까? 아니요, 이건 행정안전부가 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DB를 공유하고 같이 보내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분이 뭐 주민등록증이 그럼 서울시로 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아. 그럼 저처럼 이제 그 일터가 서울시에 있으면 보낼 수 있는가? 네. 그거는 뭐 사실은 뭐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터는 서울에 있나 봐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DB가 행안부와 서울시가 공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DB를 통해서 또 행안부가 오발령이라는 걸 보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일단 서울시가 먼저 보내고 행안부가 이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고 네. 행안부가 서울시 DB를 받아서 이걸 보낸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 가능하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네. 추정이 가능하죠. 아니면 서울시의 그 문자망에 행안부가 이걸 보내라라고 지시를 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왜 서울시가 다시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세훈 시장의 특징이 발뺌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변명을 잘하고. 아... 이 당당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뭐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쪽의 사람은 아닙니다. 계속 네. 변명합니다. 변명 오세훈이죠. 예, 변명 잘하고 잘 울고. 예, 호가 변명이에요. 변명. 변명 오세훈 선생. 예. 울보 오세훈 선생. 맞습니다. 예. 반성할 때 꼭 울고 막. 예. 예. 막 집자요. 예. 일부러. 예. 연출이죠. 예. 연기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변명을 한 거죠. 사과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맞아요. 네, 사과를 했으면 끝이지. 잘못했다고 네. 그러고 인정하면 되는데 굳이 또 변명을 합니다. 오발령은 아니었다. 이게 무슨 심리인가? 네, 구질구질한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심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 구질구질한 건데 네. 그런데 이 심리는 뭡니까 진짜? 이 변명을 왜 하느냐? 일단 정치적 심리 또는 정치 집단의 심리로 간주해 보면 국민을 섬기지 않는 국민을 어떻게 보면 짓밟는 그런 반국민적 정치를 하는 집단들은 항상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하는 짓을 알아채고 반기를 들면 어떡할까? 저항을 하면 어떡할까? 또 뭐라고 혼내면 어떡할까? 예.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 자꾸 숨깁니다. 변명하고. 그런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 혹은 정치 집단이라면 숨길 게 없고요. 숨겨서 득될 게 없습니다. 잘못한 거라도. 오. 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든 밝혀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랬을 때 자기한테 이익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솔직하죠. 국민들한테 빨리빨리 공개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을 위시한 국힘당 세력 또는 뭐 구구 세력이 자기들도 아는 거죠. 예. 국민들을 짓밟는 정치를 하고 있다. 또는 국민들을 등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계속 취하는 거예요. 예. 변명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 정치 심리 쪽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체질적으로 변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리적 특성이라고까지 이제 봐야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많이 혼난 사람들 어릴 때 아 어릴 때 많이 혼나본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혼나는 게 무섭기 때문에 일단 변명이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변명을 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그 토론회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공격받을 때 굉장히 변명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변명을 한다 그럴까요? 부정을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게 이제 어릴 때 많이 혼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변명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변명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익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적 변명이라 그럴까요? 예. 변명을 통해서 이익을 봤어요. 어릴 때. 변명을 했더니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혼났다든가. 예. 그것 때문에 죄를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웠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이 있으면 도구적으로 이제 변명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격이다 진짜.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변명쟁이.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심리를 규정할 수 있는 말. 네. 오늘의 이 오발령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오세훈의 심리를 규정할 수 있는 말이 변명쟁이인데 네. 네. 변명쟁이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 크게는 정치인으로서 예. 예, 그 변명을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예. 정치적 수사로 변명하는 사람. 그 상습 변명쟁이. 반국가적 예. 이제 정치 집단의 그렇죠. 심리. 그다음에 그, 개인 심리 차원에서는 개인 심리 차원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반국가적 심리가 들어가 예.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개인 심리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변명을 많이 혼나봐가지고 네. 늘 변명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나 그렇죠. 굳어져 있거나 두 번째는 변명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책략으로 쥐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변명을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은 네. 이 변명을 할 때 누군가를 공격하든 덮씌우든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걸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로 효과를 많이 받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그 오세훈 같은 경우는 뒤쪽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린 시절을 제가 잘 모르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모르니까 뭐 전자다라고 단정은 못하겠고 후자일 가능성도 좀 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왔다 갔다 잘해요. 맞아요. 예, 많이 밀리면 눈물 질질 자면서 막 사과하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또 아닐 때는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소송하고 막 그러죠. 예. 불리하다 싶으면 후퇴하고 예. 아니다 싶으면 뻔뻔해지는 예. 이런 걸 잘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현재로서는 높다.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 충격이네. 그러면 이렇게 변명이라고 하는 걸 무기로 삼는 사람들 중에서는 남한테 자기가 한 걸 뒤집어 씌워 그러면 확실히 예전에 엄청 이익이죠. 예전에 이익이 있었던 적이 많죠. 네네네.
그리고 위에서 책임을 추궁할 때도 덮어 씌우면 자기는 살고 그 사람은 죽고 또 뭐 경쟁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일석이조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간신들이 이런 걸 이제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변명하고 위에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아, 제가 안 그랬다 누가 그랬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덮어 씌워서 제거한다든가. 아 지금 그 비슷한 일을 저희 채널이 지금 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기시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서 분석을 저도 한번 그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 이 책에 그것도 있나요? 그 내용도? 아 변명 그런 거는 아 그건 없어요. 요거 우리 소장님을 갖다 끼고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건 정신건강을 다루는 책은 아니라서. 아 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아들이 또 그렇게 네. 보면은 자기가 그걸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11살짜리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다른 핑계를 대요. 네. 심지어는 처음에는 뭐 자기가 늦게 일어난 건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를 대다가 심지어는 바람이 때문이야 뭐 이렇게 네. 우리 강아지한테 핑계를 대는데 네. 그 심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습관화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더 성장해 청소년기 때까지 됐는데 계속 그런다는 건 습관화 되는 건데 아직은 어리다면 습관화가 되기 전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그냥 흔히 욕먹는 거 싫잖아요. 다 싫죠. 욕먹는 거 누구나 싫죠. 그러니까 그냥 툭툭 그렇게 변명을 하는. 예. 근데 누가 봐도 뭐 강아지 때문이다 그러면 합리적인 변명은 아니라는 걸 그렇죠. 자기도 알고 아빠도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언어적 수사예요. 뭐 강력하게 뭐 죄를 면하겠다, 처벌을 면하겠다, 무서워서 그런다 이러기보다는 아니, 귀찮은 거죠 욕먹기. 아 그럴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그럴 때 예. 아, 뭐 너무 심하면 이제 지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표현을 자꾸 쓰다 보면 버릇된다. 예. 버릇된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스스로 자기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이 너무 이렇게. 그 부각되지 않게 네. 잘 타일러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안 좋다라는 걸 네.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못 배우면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근원적으로 안 좋은 거는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난, 비판 이거를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형편없는 자기가 탄로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그런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데 그런 방어적인 태도가 강한 사람들도 변명을 많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을 딱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 사태가 싹 정리가 되네요. 어느 정도 보세요. 오발령 황당. 안전은 과한 게 낫다. 이 두 개가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오발령이다라고 얘기한 자는 서울시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안전은 과한 게 낫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주장은 그걸 갖고 또 변명쟁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불안 키워놓고 서울시랑 행안부가 내탁공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심리를 떠나서 네. 이 모양은 개판, 네, 5분 전이 아니라 개판이죠, 그냥. 네, 개싸움이죠. 네. 원래 이 국힘당 같은 집단 또 극우 세력은 뭐 끈끈하게 연결된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의 기준에서 말하면 가짜 집단주의에 기초한 집단이잖아요. 예. 사실 이 사람들은 이기주의자예요. 개인주의자고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뭉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 멋있는 의리 있잖아요. 예. 남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대신 덮었으면서 책임을 지시는 이런 모습 따위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집단이다. 거꾸로 자기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는 쪽이 이 사람들의 생리다. 그러니까 면피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심각해진다. 혹은 뭐 대통령의 추궁을 듣게 된다 그러면 네가 혼나라 이거잖아요. 그 싸움을 아주 치졸하게 한 거죠.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후원회를 열고 11시부터 후원 모금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29분 만에 후원액이 다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도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글을 올렸거든요.
아, 저도 사실 11시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방송 준비 때문에 후원을 못했는데 놀랍네요, 진짜. 29분 만에 다 찼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조작하는 그런 어떤 보도들, 예. 여론들과 달리 국민들의 지지 기대가 상당히 아직도 크다 하는 걸 예.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크다 정도를 떠나가지고 지금 후원금 모금 가득 차는 그 예.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더 절박할 수도 있고요. 더 절박하다. 예. 아,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진짜. 더 절박하시군요, 진짜.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속보 먼저 전달해 드리고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재명 대표, 11시부터 후원회를 열어서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는데 29분 만에 모금액이 다 찼답니다. 대부분이 소액 후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김타원님, 29분이라뇨. 난 11시 9분에 들어갔는데도 입금이 안 됐는데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금을 하려면은 그것도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폭주해서, 폭주해서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송금에 성공을 못한 분들이 많고, 지금 성맘님, 10여 차례 반복해서 송금을 성공했습니다. 예. 그 바다님, 저도 늦어서 실패했어요. 금탁성님, 핸폰 입금이 한때 다운됐어요. 예. 이연실님은 20분 동안 시도해서 겨우 성공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정체 현상이 빚어진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착순을 했다가 빠져나왔다 다시 하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성맘님은 진짜 일찍부터 시작을 했네. 후원 경쟁이 난리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 여러분 이런 상황만 봐도 지금 현재 민주진보진영의 희망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계속 이야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패친이 너무나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경희님 전 성수대로 입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6시 30분, 32분에 경계공부 발동. 그 이후에 서로 책임 전가하기 시작. 행안부가 6시 41분에 우리가 지시한 거 아니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한 거야. 오발령이야. 예. 그런데 서울시가 갑자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수방사에서 지시한 거야. 수방사가 갑자기 나옵니다. 수방사.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합참이 아, 북한 미사일과 별개로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사이렌 울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요. 다시. 수방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천면에서 실제 경계공보를 발령해서 경보 미수신했던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공보 발령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과잉 대응은 대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훅! 아몰랑! 그다음부터 행정안전부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흐름이에요 지금. 행안부가 또 그 얘기했죠. 잘못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미발신 지역이라는 것이 백령도 근처에 이제 미발신 뭐 지역을 의미하는데 서울시가 해석을 잘못했다. 네. 다른 지역은 울린 데 없지 않냐. 부천이 울렸어요. 아, 부천 울렸습니까? 아. 예. 여기 저 부천 울렸다고 하시는 분, 저 부천 주민 여러분 좀 알려주십시오. 아까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컬러케미님이 부천에서 이 문자를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부천 지자체장이 했거나, 네네. 그렇죠? 부천도 네. 이제 사실은 광역은 아니지만 네. 기초자치단체로서 그런 재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천은 결국은 경기도 산하인데 네. 경기도에서 일부가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네. 여러분, 뭐 어쨌든 뭐 행안부도 하여튼 자기 책임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컬러케미님, 부천이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부천이, 김영민님 감사합니다. 부천이 백령도랑 연평도 인근이 아니잖아요. 네. 아까 우리 저 이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백령도가 어디쯤 있냐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 아, 진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피로도가 너무 높네요.
백령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백령도 연평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정도면은 그래도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지나갈 수는 있겠죠. 네,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쏘아 올려져 가지고 나중에 떨어지는 게 요 아래니까. 네. 그런데 요 부근에서 혹시라도 수신을 못한 데 있으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신 좀 해주세요. 저 경계를 발령해 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행안부의 주장은?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서울에서 그걸 데려요? 그러니까 뭐 변명하다 보니까 더 이상 될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행안부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발뺌해서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와, 진짜 이거 우리나라가 저는, 너무 예, 저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근원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예.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건설적으로 풀려고 했던 그런 정부 시절이었다면 예. 경보를 울릴 이유가 있었을까? 없죠. 당연히 울릴 필요가 없죠. 이 항적을 먼저 공개를 해버린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냥? 남쪽에 통보했겠죠. 예. 그럼 남쪽에서도 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정도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해도 위협으로 느끼거나 경보를 울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놨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위협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에도. 예. 의심하고 혹시 모르지. 위성쏜다 해놓고 미사일 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게 다 사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생긴 문제인데 그렇죠.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중계 비슷하게 직접 쟤네들은 생중계를 잘 안 하잖아요. 네. 영상을 공개했어요. 쏘고 난 다음에 네. 조금 지나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이 누가 봐도 위성을 달고 있는 게 보이는 그런 네. 영상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 오늘 아침에 논평도 다 아침 뉴스들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이 남북관계가 좀 어느 정도 평화로웠던 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 문제 없죠. 경계 경보 발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극우 인사가 하나 나와서 김현정의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했던 거에 비해서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 미사일은 미사일이라고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놓고 악화시켜놓고 남북관계를 그래 놓고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원적인 해결책은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겁니다. 좋게. 예. 그거를 과거의 민주정부들은 추진을 해서 예. 상당 부분 성과를 냈고 그때는 국민들이 전쟁 위기를 겪지 않았죠. 예. 전쟁으로 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부터는 이번에 받은 이 경보는 오발령이었지만 앞으로 계속 저는 이걸 겪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전쟁이 성큼 눈앞으로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그게 정부의 잘못이라는 게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자기네들끼리는 아마도 공포 마케팅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아주 섬찟한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진짜 알아야 될 사항. 미사일이야, 로켓이야. 안보사령탑은 규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로켓이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로켓을 쐈잖아요. 얼마 전에. 나로 쐈죠. 예. 네네. 누리호죠, 누리호. 아, 누리호. 예, 누리호를 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쏘아서 다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적 다 공개하고 네. 인공위성이라는 걸 생중계 다 하고 네. 그러면서 쐈잖아요. 네. 그때 북한이 경계공보 발령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면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놈들이라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로켓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친놈이 되는 거고요, 지금. 네.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을 호도하는 게 되잖아요. 네.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보사령탑이 규정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네. 그동안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규정해온 것에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들 편의대로. 미국은 오히려 뭐 탄도기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뭐 발사체 예. 또는 위성 발사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름대로 로켓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돌려서 얘기하지만 근데 한국은 억지를 부리면서 위성 발사를 가장한 탄도미사일 훈련이라든가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거 가지고 혼선을 빚은 거죠. 아...
JMK님이 제보를 지금 채팅창에서 해주셨는데 주소지 근무지 상관없이 새벽에 서울에 있었던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DB를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 그럼 GPS 기록을 갖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고? 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사찰 아닙니까? 사찰이죠. 사찰이에요 진짜. 네. 댓글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 가면 전 정권 시스템 탓하느냐? 탓했습니다. 이미. 네. 예언이었어요. TMTH님 예, 예언 성공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WKAU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데 북이 밤에 미사일 쏘는 순간 서울은 이미 불바다. 맞습니다. 관저에서 자다가 언제 용산 가서 지휘하겠느냐? 이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여야 된다. 맞습니다. 네. 청와대는요. 미사일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예 막 대륙간 탄도처럼 끝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네. 다시 그 공간을 갖다가 네. 보고 내려오지 않으면 네. 청와대는 뒤에 산이 막고 있어서 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을. 순항미사일밖에 안 되죠. 맞아요. 네. 그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의 든든한 그런 포대들이 그걸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뭐, 한국은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짧아요. 맞아요. 너무 짧아서 폭포를 쏘거나 미사일 쏘면 피할 틈이 없습니다. 남북 다 똑같이. 그래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뭐 넓어가지고 야 쟤네들 이제 공격 시작했어 뭐 준비해서 피해 이게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거의 불장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나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네.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진도요. 경계 경보 오발령을 직격해서 윤 정부 제정신이냐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NSC는 대통령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오발령이 아니라 경계경보가 또 나오면 사람들이 믿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걸 한번 해가지고. 안 믿죠. 네. 이렇게 엉망인데. 뭐 앞으로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을 갖다 정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뭐 오세훈, 미사일을 쏟아지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뭐 옥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흔들든가 뭐 이런 걸로 바꾸면 되겠 항복 이거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한국은 사실 경계경보 발령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나라예요.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양쪽이 미사일 쪽에 굉장히 압도적인 화력들을 갖고 있어서 맞습니다. MBC 압수수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면주 기자가 이름을 이제 공개를 했네요. 이면주 MBC 기자가 기록한 그날 과잉 수사의 정의는 뭔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과잉 대응 오세훈, 네. 과잉 압색 한동훈. 예,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런 과잉을 하고 있나? 비정상 과잉 나라, 과잉 국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내용들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네. 압수수색 어떻게 당했고 왜 당했고 네, 네. 하는 거. 읽어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일단 이 기사에서는 이면주 기자가 당했던 그 모독을 중심으로 네. 그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프리 형태로 왜 이런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면주 기자는 이제 청문회 자료로서 이 신동훈의 그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받았죠. 당연히 국회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어요. 네. 갖고 있다가 기자들끼리 정보를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유를 하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파블라의 심혁 기자한테 이 파일이 갑니다. 그래서 파블라 심혁 기자는 그때 뭘 취재하고 있었냐? 한동훈의 비밀 재산들을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동훈은요 명백히 그 국가공무원의 재산 공개 제도 그 제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뭐 부채 이런 것들을 다 숨겼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채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재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 부채 자체도 재산이지만 그 부채가 발생된 게 자기가 옛날 소유하고 있던 삼풍 아파트에 들어간 부채들이거든요. 그걸 숨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전세 뭐 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런 데 말고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다는 그런 의혹과 제보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그런 또 자료들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더 탐사 같은 경우는 어제 시원하게 이제 그 땄는데 한동훈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더 탐사예요, 실제로. 결론적으로 말해보면. 그러니까 이 이면주 기자가 파블라의 심혁 기자한테 이걸 공유를 했다는데 파블라의 심혁 기자는 이전에 어디 있었냐? 더 탐사에 있을 거. 아, 그렇습니까? 더 탐사에 있을 때 이 취재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더 탐사를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근데 더 탐사가 어제 얘기했던 건 야, 너네 너 그 청문회 파일 없이 취재한 거야, 우리가. 뭐 그걸 다 입증해 버렸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은 답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그런데도 압수수색을 감행한 거고, 그 압수수색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지금 그 MBC의 뉴스룸까지 털려고 그랬어요. 네. 이건 누가 봐도 겁주기 아닙니까? 조폭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야, 니네 집에 찾아간다? 예. 그리고 집에 한번 쓱 왔다가. 그러면 너무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채업자들이 돈 추심받을 때 하는 짓이죠. 깡패들이. 맞아요. 네, 그걸 검찰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이거 깡패 짓이다. 네. 뿔테 안경 쓴 깡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진짜 그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 걸까요? 이거 완전히 권력의 사유화라고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빛소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구설수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네. 자기한테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바라보지 않겠죠. 아하. 에, 무리한 짓을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입을 틀어막으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아... 뭐 지질 놈들은 있겠지만 뭐 얼마나 짓겠는가. 뭐 그리고 언론도 MBC 빼고 더 탐사나 MBC 이런 데 몇 개 빼고는 다 우리가 장악해서 지금 용비어 청가 부르고 있는데 얘들만 진압하면 앞으로 언론은 다 우리한테 좋은 기사만 쓸 건데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는 것은 쉽다. 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무리한 행위다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없다고 봅니다. 그 개념이 저는. 정치검찰 자체가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집단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사적 정보를 가장 악랄하게 활용한 집단이 정치검찰 집단이죠. 예. 남의 사적 정보를 쥐고 뭐 캐비닛이라고 그러죠. 예. 넣어놓고 그걸로 세상을 주물러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오랜 기간 관행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국민이 볼 때는 그게 밖으로 드러나서 지금 진행이 되니까 무리한 거죠. 일상적으로 자기들은 검찰 내부에서는 해왔던 건데 이게 공개돼서 정치권에서 이게 진행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와 어떻게 저러지? 이 사람들 매일 해왔던 거죠 이거 악착같이.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비정상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이 좀 희박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권위주의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뭐 한동훈 같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보통 힘을 써서 문제 해결을 하죠. 깡패들이잖아요. 깡패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것을 그걸 숭상하고 네. 내가 상대보다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네. 특별한 존재를 감히 건드려? 그렇죠. 짓밟아. 반드시. 여기에는 아무런 논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논리도 없고 그럴 때 좋아합니다. 쾌감을 느끼죠. 덤비는 사람 변태네요 변태. 정신병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정신병적 쾌감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일 때의 쾌감도 그런 거예요. 정신병적 쾌감이거든요. 실제로 저 살인마들이 그 연쇄 살인자들 그 네. 프로파일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살인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데 그게 완전히 제압을 했다라고 하는 생사 여탈권을 내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쾌감이라면서요? 힘에 대한 쾌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힘이에요.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원래 신밖에 가질 수 없는 건데 인간 중에서는 왕이나 뭐 절대자가 가졌었죠. 오늘날에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 살인범은 그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제 앞에서. 그때 자기가 엄청난 힘이 있고 통제력이 있고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 이게 들면서 엄청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서 자꾸 살인을 저지른다. 이런 이제 프로파일링 보고들이 있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죽이는 거 다음 단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폭력 쓰는 거. 그러니까 주먹으로 쓰든 법을 쓰든 상관없이 폭력을 통해 상대를 제압할 때 느끼는 쾌감입니다. 이것도 강렬합니다. 짜릿해요. 그래서 이거를 행사할 때 도구적으로 그냥 필요해서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권위주의적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행사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기뻐하고 쾌감을 느끼죠. 병적인. 정신병자들이죠. 사실은. 검찰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쾌감을 느끼겠네요. 만약에 그 안에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아니, 당연히 일단 예. 그 방사장부터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들 이제 그런 쾌감을 느끼죠. 자기가 쓰라고 하면은 다 쓰고 네. 그게 언론을 거짓말인데도 장악해버리고 네, 네.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이 생기고 그걸 좋아하는 거죠.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요. 깡패들. 걔들 왜 괴롭히겠어요? 그 괴롭힐 때 쾌감을 느끼니까 괴롭히는 거거든요. 괴롭히는 순간 고통스러운 그 짓을 할 리가 없죠. 쾌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나에게 힘이 있다.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얘네들이 못 덤비고 당한다. 그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이 있어요. 이게 직권 세력, 지배층에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힘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 단순하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측면을 넘어서서 정신적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더. 중독될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남한테 폭력을 사용해서 그 폭력이 관철되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네. 거기에 중독될 수 있다. 중독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걸 경계해야 된다. 네, 정치검찰이 제일 위험이 크지 않겠습니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네, 숲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씨 부자가 원래 그런 성향이었을 것이다. 엄마를 사실은 두 부자가 폭행을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고스란히 공적인 그 공간에서도 네. 관철이 되는 거죠. 네, 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걔를 죽여. 네. 그걸 갖다 필봉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검찰처럼 공권력으로 죽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실제로 제가 가장 섬찟했던 몇몇 그 사진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조사받고 조사받으러 들어오실 때 네. 이인규 등이 저기 위에서 웃고 있었던 맞습니다. 때. 커피 잔 들고 네. 네. 악마들의 표정이라고 느껴지잖아요. 네. 봤을 때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자기들은 예. 쾌감을 느끼는 거죠. 쾌감을 느끼는 거죠. 예. 진짜.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면서 서초동에서 검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면 제일 좋은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덮어씌우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이거고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면 제일 좋다는 말은 걔가 자살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 네, 네. 노 전 대통령처럼 되기를 바라는 예. 거군요. 아, 그 뜻이구만요. 그래서 노회찬 그렇게 보냈고 조국도 그렇게 보낼 생각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고문하면서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옛날에 뭐 이모 씨도 이제 그런 유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을 막 고문하고 괴롭히면서 고통을 느끼는 걸 보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일부러 잔인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서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까지 다 열어보는 거예요. 네. 모욕을 주는 거죠. 모욕을 주고 네. 짓밟는 겁니다. 네. 더 글로리인 거예요. 더 글로리에서 행하는 폭력은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폭력이거든요. 그냥 싸워서 내가 1등 했어. 내가 이겼지? 자, 우리 그럼 이제부터 너는 내 부하돼. 이런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자존감을 그냥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벌레나 노예로 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면주 기자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개인 파일이 어떻게 그러면 그 검찰한테로 들어갔을까? 심혁 기자가 갖고 있던 것을 그 회사에 있었던 그 시민 기자가 자기가 댓글을 써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빼박인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그 사람이 국민의힘의 구의원이었던 거예요. 그 국민의힘 구의원한테 이거를 갖다 준 겁니다. 사실상 그건 거의 같은 회사 내에 있었던 거라고 해도 그 파블라 안에 있었던 거라고 해도 그거는 기자로서는 자기가 취재한 파일이 아닌데 그걸 갖다 준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수사가 들어온 거랍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압수수색 당하고 파블라가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이제는 MBC까지 압수수색 당한 거죠. 뭐 이번 기회에 이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길들이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했겠죠. 요 자세한 내용들은 금요일 오늘 오벤져스가 없고요. 금요일날 오벤져스가 있는데요. 그 오벤져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언론의 그 정권의 언론 장악시도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그 경찰 압수수색을 맹폭했고요. 그리고 또 MBC 기자협회장도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지금 눈치 보는 몇몇 언론사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민원연에서 규탄했고요. 그 외에 언론 노조들이 있는 곳에서 전부 다 같이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양심 있는 기자들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이 언론 탄압에 대해서 함께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찰청장은 지금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경 진압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계속 했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입니다. 우선 검거 전담반을 만들었는데 이게 옛날 백골단이거든요. 네네. 백골단 만들었고요.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답니다. 네네. 현장에서는 캡사이신을 분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얹어서 이런 그 시위꾼들을 검거하면 특진을 시키겠다. 그래서 네. 특진을 13명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공안 통치 파시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이미 예전부터 계획돼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시작부터 할 수는 없는 거고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에 몰리자 이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고 얼마 전에 그 노동자를 막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어제입니다. 어제. 네, 어제. 어제 광양에서 네. 그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한국노총 산하입니다. 아, 한국노총 산하의 네, 금속노련. 금속노련. 네. 금속노련이 고공농성할 때. 예, 그것을. 예,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경찰들이 일반 경찰 아니더만요. 예, 백골단이. 예, 백골단이더라고요. 예. 때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예. 사실 이런 수순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할 것은 고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까지 가면 완성되는 겁니다, 거의. 거기에다가 뭐 전투경찰을 부활시킨다든가. 예. 집회 시위를 완전히 불허한다든가 하는 데까지 가면 파시화되는 거 아니겠어, 완벽하게. 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길로 걸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쟁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도 이번 경보 발령은 좀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고 보고 그렇죠. 예.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합류하는 거죠. 그걸 그 명분으로 삼아서 예. 맞습니다. 강경 진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군사 독재 정권이 했던 짓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일반적인 행로였죠. 그래서 역사가 완벽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옛날 같이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시대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어느 정도의 단계를 통과하면 그 밑으로 다시 내려가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유를 맛본 사람이 그 자유를 다시 구속당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민주화를 맛봤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다시 돌리겠다는 건데 이게 쉽게 먹히겠습니까?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이제 직면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위기에 몰리면 위험한 짓을 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하신 진압과장소 곤봉으로, 곤봉이 아닙니다. 경찰봉이죠. 맞습니다. 네, 경찰봉으로 네, 네. 노동자 머리를 내리쳐서 병원을 이송을 하게 됐고요. 서울에서는 그 양이동 열사의 그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네. 그런 분들을 4명을 집단적으로 그 폭력 진압을 해서 네. 연행해 갔습니다. 폭력 연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은 불법 시위 못 잡으면 국가가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말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렇죠? 윤 대통령이 불법 집회 시위 뭐 이런 걸 그만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부터 국힘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우연적인 게 아니라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타쇼하러 가면 마지막은 정당 해산이에요. 정당 해산이죠. 그렇죠. 네. 일당 독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 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서 뭐 공천 내가 받고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우리 소장님 말 듣고. 민주당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특히 거기 있는 일부 그, 어? 분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열심히 그 민주당 내부를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그 돌출행동 하는 그 작자들이 고립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심야 시사 때도 꼭 이렇게 제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희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끊고 예, 성수마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TV 성수대로를 돕는 방법, 성수마트에서 물건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뭐 어차피 요즘에는 배달로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비대면으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온라인 쇼핑몰들 많이 사용하시죠. 뭔가 사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 드시면 그냥 성수마트를 떠올리시고 ssmart.co.kr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여 개의 제품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선한 제철 음식, 지역 특산물, 건강식품, 맛있는 간편식, 유용한 생활용품, 필수 가전품, 천여 개의 제품이 절찬 판매 중이니까 일단은 ssmart.co.kr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부터 하시고 그리고 그 회원 가입한 상태에서 배송료 공짜 혜택 누르시면서 쇼핑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ssmart.co.kr 들어오세요. 예. 자, 이제 마무리를 갖다 좀 할 시간인데 우리 그 소장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석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 상황이 공안 통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명확한 징후가 보인다는 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있는 한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대통령이고 정권이에요. 예. 이 상태에서 국민들이 더 기다리고 봐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아, 안 되겠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에너지를 여름에 보충하시고 휴가 잘 보내시고 보충하시고 네. 가을께부터 네. 강력한 항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